국민의힘이 오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폭로 비방전이 과열되면서 투표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넘길지 주목됩니다. 오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은 48.51%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보다 약 6.6%포인트 낮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불안감을 내비치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펼쳤습니다. 패스트트랙 논란 이후에 일부 당원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바꿀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환 진영에선 낮은 투표율은 대세론이 깨진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막상 당원들의 표와는 거리가 있는 거다라는. 통합과 안정을 이룰 당대표로 저 나경원을 많이 생각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로 갈 것이다. 친윤계가 가장 조직적으로 탄탄하니까 친윤계 쪽의 조직표가 훨씬 더 결집되지 않았겠나. 여론조사 결과 내내 1등이던 한동훈 후보가 만약 과반을 넘기면 그대로 당대표가 됩니다. 과반을 못 넘겨 2차 결선 투표로 간다면 반환 진영의 연합으로 역전극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집안 폭로전의 후유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과 시민단체는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총선 참패 수습이 과제라던 새 당대표는 당내 분열봉합과 야당의 공세방어까지 자신이 뽑힌 전당대회 뒷수습이 더 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